자,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찾아오신 분도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소천 지역에는 작은 백두산을 옮겨다 놓은 거. 백두산을 천지 축소해 놓은 모습으로 비슷하여 이제 백두산의 천지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소천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는 날에는 소천지의 투영된 한라산 모습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죠. 여기가 바로 저희 백두산의 소천지. 자, 작은 축산. 여기 되게 얕더라고요. 수영해도 되겠는데. 내려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될 게 바위가 일정하지 않고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 밟아가지고 다리를 삐거나 미끄러져서 다리 삐고 뭐 다칠 수가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리 삐끗하다가, 왜냐면 이게 일정하지 않고 이게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돌이기 때문에 잘못 밟으면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다칠 수가 있어요. 저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려가는 길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위험해. 돌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러니 이게 좀 힘들어요, 가기가. 여기가 바로 소천지. 작은 백두산. 옮겨다 놨다고 하여 작은 백두산. 이게 바로 여기가 소천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그런데요. 날씨 좋은 날 오면은 한라산도 보이고, 한라산 다 비용으로 보면 멋있는데,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좀 그러네요. 여기 바위에 벌레들도 많이 다니는 게 단점이네요. 하여튼, 여기가 소천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